바큘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한국 요리, 조선 요리법,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등 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 요리 윤서섭. 1966년 249페이지 나와 있고요. 귤화채 원문입니다. 귤을 까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귤을 까서 속껍질을 벗기고 설탕이나 꿀 또는 설탕 꿀에 재었다가 물을 붓는다. 설탕을 잘 녹이면 귤 알이 떠오른다. 여기에 석류 알이나 잣을 몇 개를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귤을 까서 속껍질을 벗기고 설탕이나 꿀 또는 설탕꿀에 재었다가 물을 붓는다. 설탕을 잘 녹이면 귤 알이 떠오른다. 1에 석류 알이나 잣 몇 개를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귤화채 조선요리법. 조차호 저자고요. 1943년 1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름 밀감 화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름 밀감을 까서 속껍질을 벗기고 알맹이가 터지지 않게 살살 뜯어서 설탕에 달게 재워 놓았다가 물을 알맞게 타는데 딸기 물이 있으면 조금 넣어 빛만 내고 잣을 띄운다. 귤 화채는 알이 터지거나 미드로 가라앉으면 안 된다. 얼음을 잘게 깨뜨려 조금만 넣는다. 오미작 국물이 타면 더욱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여름 밀감을 까서 속껍질을 벗기고 알맹이가 터지지 않게 살살 뜯어서 설탕에 달게 재워 놓는다. 2. 물을 알맞게 타는데 딸기 물이 있으면 조금 넣어 빛만 내고 잣을 띄운다. 3. 귤 화채는 알이 터지거나 밑으로 가라앉으면 안 된다. 4. 얼음을 잘게 깨뜨려 조금만 넣는다. 오미자 국물에 타면 더욱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귤화채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66페이지고요. 귤화채 사시사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재료 5인분 기준, 귤, 여름 귤 큰 것,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5인분, 여름 귤 큰 것, 한 개, 설탕 적당량, 물 5홉, 잣 2큰술. 그래서 여기는 만드는 법인데요. 1. 귤은 까서 속 알맹이를 다 잘게 떼어낸 다음 설탕을 넣어 화채 그릇에 담고 2. 꿀물이나 오미자물이나 혹은 딸기즙으로 빛과 맛을 적당히 만들어 화채 그릇에 붓고 잣을 띄워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귤은 까서 속 알맹이를 다 잘게 떼어낸 다음 설탕을 넣고 화채 그릇에 담는다. 2. 꿀물이나 오미자물이나 혹은 딸기즙으로 빛과 맛을 적당히 만들어서 화채 그릇에 붓고 잣을 띄워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